그럼 이런 데서 아빠가 배운 요가를 하는 거야. 여기서 요가를 한다고? 그러면 완전 갑자기 저기서 요가를 하죠. 어? 전부 다 감기도 다 낫고 어? 집에 가면 다시는 안 아플 수 있어요. 아빠가 이거 노래도 다 이렇게 아, 준비가 뭐 아, 아주 야 돗자리 깔면서 저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거를 다 계획에 두고 다 생각을 하고 다 갖고 이 노래 어때? 갑자기 딸꾹질 소를 먹어. 아니 딸꾹질이 났어. 갖고 이 손을 옆에다 이렇게 딱 짚어. 턱을 있잖아. 턱을 완전 아래로 쭉 내려. 그래갖고 옆으로 턱을 이렇게 콕 돌려. 얘네도 받아들인 것 같아. 어떤 이런 운명이다 생각한 게 시작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끝내야지 또. 해야지 끝나니까.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체념한 거야. 어, 맞아요. 반대쪽으로. 천천히. 어때? 어? 그리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자 해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배꼽 아래에다 딱 대. 아빠가 스톱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는 거야.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자, 시작. 하잖아요. 오, 또 잘하고 있었네. 눈 감고 있어야 돼. 눈 뜬 사람 있는 것 같아. 아, 잘했나? 아니요. 생각해봐. 남이 못 되는. 예, 쳐다보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눈을 절대 뜨면 안 돼.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 언제까지요? 자, 써. 아, 좋다. 오, 적당히 잘 끊었네. 완전 건강이고 진 것 같지 않아? 눈이 맑아졌지? 어? 이렇게 눈이 막 맑아진 것 같아. 오, 애들이 7살짜리들이 뭐 눈이 침침하겠어요? 그잖아. 그렇다고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침침해. 눈이 맑아지는 거 아, 진짜 귀엽다. 멀리까지 보이는 거 같잖아? 그치? 저 나무 꼭대기까지. 저 나무 꼭대기에 붙어있는 나무. 나무 키 엄청 크다. 잎도 보이지 않아, 막? 응. 그치? 야, 이 노래 어때? 마음이 차분해지잖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몸에 이 세상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야. 내가 그때 선생님과 한 가지만 얘기해줄까요? 아까 아빠가 말한 것들이 있다. 우와, 정말 귀여워. 힘이 세지는 것 같아. 저 동심을 깨고 싶지가 않다. 그래요, 맞아요. 자,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또 출발. 또 출발. 뭐 할 건데요? 여기는 아 사찰레 식당이군요. 네네. 스님 봐봐. 스님, 자 여기서 밥 먹는 건데 저 얼마 되세요. 얼마 얼마만큼 그 음식을 남기면 안 되고 맞아요. 딱 네, 먹어야 되고 이제 그 그런 싹 비워가지고 먹잖아요. 맛있겠다. 엄마 김치 엄마 그러면 조금만 놔줄게. 먹자. 이거 콩나물로 조금. 이거 뭐예요? 야, 그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네, 것만 딱 있는 해. 것만 딱 먹고 싶은 거. 엄마도. 자, 이제 스님 따라가는 거야. 자, 스님 따라. 스님 따라가는 거야. 자. 네. 자. 자. 이제 공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먹겠습니다. 네. 그럼 먹고 나서 깨끗하게 먹고 이제 설거지 하는 거. 아, 네. 네.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뭘까? 자, 아니 밥맛 여기는 이제 그저 밖에처럼 이제 조미료가 안 타요. 여기. 그게 이게 안 들어가서 되게 건강한 거지. 맛은 없어도 응. 건강한 거. 어 맛있죠. 맛있는가. 맛있어요? 그럼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네. 어이. 그럼 한 그릇 더 먹어야 돼. 어이. 저희 대정이 대용이 이름도 큰 스님이 지어주신 거. 불교하고 인연이 많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희. 우리 상견례 부모님하고 할 때도 산호 스님하고 되게 특이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두 부모님께서 다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우리 상견례 부모님하고 할 때도 산호 스님하고 되게 특이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두 부모님께서 다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80년대 초반에 타노스님이 오가피 술이 그 꿀이라는 걸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지셨다고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혹시 그게 남색 이렇게 도자기 단지에 들지 않았었냐고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 장인어른께서 타노스님께서 선물을 하셨는데 타노스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 어머 소름.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30몇 년 전에 받아 순간 드신 거예요. 어 선물을 대단한 인연이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견례 때 그 말씀을 서로 하시고 처음 놀랐겠다. 뵙는 거거든요. 그냥 날 잡았어요. 그날 날 잡으신다 이런. 진짜 이거 인연이네.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뭐 어머님 저희 아빠도 그 뿔 단지잖아요. 도자기로 된 단지를 정확하게 두 분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혜영 씨 아버님이 이제 스님한테 주는데 스님이 또 이제 근데 두 분 이제 결혼하신 거야. 네네. 그 자녀분들이. 야. 이걸 이제 상견례 때 처음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정말. 우와 진짜 신기해. 나는 또 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 했더니 진짜 대단한 인연이 있었네. 그러니까 아, 무슨 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길게 얘기했더니 대단한 인연이 있었네. 오. 그런 인연도 있고. 아. 아, 계속 얘기하시네. 끄덕끄덕. 저 밥 먹으면서 원래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예. 원래는 이제 이 공양을 딱 할 때는 이제 말 없이 먹는 거, 말 없이 먹는 거. 지금 오가피 꼬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불편하셨던 거야. 그게 또 그래, 맞아. 아, 애들. 바로 공양만큼 중요한 게 밥 먹을 때 말 안 하는 거더라고. 원래는 이제 스님들한테는 다 묵묵하게 먹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그죠? 아빠 밥만 왜 이렇게 갈색이에요? 말하지 말아면 다 하고 싶죠? 그죠? 말하지 말아면 다 하고 싶죠? 아빠 밥만 왜 갈색이에요? 엄마는 건강한 밥을 먹기 위해서. 또 말해? 그 말 또 계속하고 있는 거야. 말 양은 똑같으냐? 목소리만 좋은 네, 거예요? 목소리만, 네. 네, 사운드만 좀 줄였어요. 네. 이렇게 볼륨만. 이렇게 건강한 진짜? 것만 주셔가지고 니들처럼 감기도 안 걸린다. 나 지금 감기 걸렸는데. 스님하고 살까? 네. 용아, 아빠 이거 하나 먹고 싶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뜰 때 먹을 만큼만 뜨라겠죠? 그죠? 이게 냉김은 나중에 혼자 다 먹어야 된대. 나중에 어디서요? 응? 지옥에 가가지고 그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된다고. 아, 지옥은 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빠가 하셨네. 애들한테 지옥 가시는 뭐해. 정말 소금 오 잘했다. 오 잘해서 살아도 되겠어요. 국물 다 먹어야 돼. 씹어서. 너무 깨끗하네. 안창 이런. 옆쪽도 닦아요? 그럼. 네, 다 닦으면 돼요. 다 닦아야 돼요. 내가 먹은 건 내가 이제 끝까지 잘한다. 해야죠. 아, 좋다. 아, 그럼 맛있게 노조. 했어요? 노조. 네, 이제 갈까요? 이제 연꽃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연꽃? 우와. 요즘 아주 프로그램들이 좋네요. 아들, 이거 왜 해야 해? 왜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소원을 여기 안에다 넣는 거야. 알겠지? 응. 너 그런다고 아이언맨이 되게 해달라 막 이런 거 소원 빌면 안 된다. 아이언맨 되는 건 쉬워요. 왜? 아이언맨은 과학자니까. 과학자가 되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아니 너 공부도 하기 싫어하잖아. 책도 읽기 싫어하고 TV만 보는데 어떻게 과학자가 될 수 있어? 어, 다 나오네. 어? 가로세. 네. 아, 난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하기 정말. 저런 거를 막. 왜 나 나올 때마다 저거.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어. 있는 거야. 진짜 천생연분이다. 언니 말이 너무. 야, 아들, 오, 완전 멋진데? 노란색 끝. 진짜 잘했다. 알려주더라. 초록색 떡볶이. 어때? 우와. 아빠가 제일 멋지게 내리는 거? 그렇지. 아빠는 진짜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엄마 거랑 아빠 거랑 비교가 안 돼. 어, 네. 잘하셨다. 와, 진짜 잘하셨다. 잘 만드셨네. 꼼꼼하게. 아빠 병이에요? 엄마 아빠 편 하면 또 싸우는데. 뭔지 알아요? 아빠가 더 많이 좋아. 나 많이 좋아. 많이 좋아해요? 많이 놀아주는. 허리 아프. 엄마는 허리 아프다고 안 놀아줘요. 아, 그래요? 아, 오늘 또 다. 엄마 야. 아빠 얘기 다 하는데. 진짜 귀엽다 애들. 애들은 애들이네 정말. 네. 자 이렇게 네. 소원지 먼저 적어요. 자. 소원지. 아래 쉬어. 우리 꿈도 컨닝하려고 그래. 네? 대영이는 또 꿈이 뭐예요? 꿈. 나? 하고 싶은 거. 나는 거. 엄마 허리 나는 거. 어우 야 예. 저기다가 엄마 허리 낫게 해주세요로 썼더라고. 자나깨나 허리 생각이다 정말. 어, 아니 애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야, 잘 썼네. 다른 거 없이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